한국인의 힘의 원동력, 밥심. 하지만 식재료 값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를 정도라고 하는데요. 아유,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소비자들은 너무 힘들죠. 아이고, 막 울렁울렁거려요. 너무 비싸서. 과연 어느 정도길래 이런 반응일까요? 제작진도 직접 한번 장을 봐봤습니다. 요즘 같은 시기엔 필요한 것만 골라 담아도 계산할 때 낭패보기 일쑤죠. 결제가 망설여지는 가격인데요. 소비자들도 장 볼 때 여간 망설여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. 물건을 보고 또 보고 여러 차례 고민하게 된다고 하는데요. 조금 어떤 것 같으세요? 좀 어렵죠. 올랐으니까. 품목에 따라서 너무 비싸면 살려다가 마른 경우도 있고. 그렇죠. 오른 편인 것 같긴 해요. 5천 원대는. 네,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예전에 샀을 때 한 3천 원을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의 5천 원대에 가는 거 보니까 좀 비싸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폭등한 물가가 가장 피부에 많이 와닿는 것 바로 계산대인데요. 비싸진 물가에 줄여본다고 줄여봤지만 부담은 떨쳐지지 않습니다. 얼마 정도 더 쓰시는 것 같아요? 한 2-3만 원 더 나오는 거예요. 아, 2-3만 원. 네. 제일 부담되는 품목이 어떤 거예요? 일단 고기하고 네. 겨울에는 야채 정도. 5만 원 초반, 5만 원, 6만 원 사이였죠. 네. 근데 지금은 7만 원 넘어요. 확실히 부담을 느끼시겠네요. 한 달로 합쳐보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업돼 있죠. 꼭 필요한 것만 샀다고 하지만 영수증에 찍힌 금액에 기름이 깊어집니다. 서울의 서울 은평구의 한 시장을 찾았는데요. 지난 명절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많지 않았답니다. 하던 게 3천 원 정도 가니까 뭐든지 다 비쌌어 올해. 손님의 발길이 뜸해진 것처럼 물가 상승의 여파를 전통 시장도 피하지 못한 건데요. 5천 원이었는데 네. 지금 올해 만 원 팔아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. 내가 장사 오래 했거든. 네. 근데 그런 것 같아. 많이 올랐어. 또 다른 가게 사정은 어떨까요? 양파도 많이 올랐어요. 양파. 아니 근데 이거는 조금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. 음식하는 데 있어서요. 그렇죠. 그럼 좀 사가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때요, 어머니? 다 비싸다 그러죠, 뭐. 다 비싸다 그래요. 나중에 먹는다고 그러고. 안 사가시고? 그렇다 놓고. 식재료 중 농산물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꼽혔는데요. 그렇다면 왜 채소가 유독 증가폭이 큰 걸까요? 바로 지난해 역대급 장마와 태풍에 이어 올 초 폭설에 한파까지 겹쳐 농작물이 망가지면서 생산량이 줄어든 겁니다. 제일 많이 오른 것 같아요. 난 대파, 계란. 계란이 제일 비싼 것 같아요. 대파가 네. 금파지. 그렇다면 가장 많이 오른 건 어떤 걸까요? 1년 사이 52%가량 올라 금난이라 불리는 계란부터 작년 작황이 좋지 않아 저장량이 적었던 사과는 62%,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노지채소 쪽파는 1kg당 81%가 올랐고요. 양파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. 작년에 비해 1,600원 올라서 89% 상승한 가격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가장 많이 가격이 상승한 채소 바로 대파였는데요. 199%나 상승한 가격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. 한은 3, 4월이면은 산재 생산 공급이 늘 것 같거든요. 또 이제 다른 그 대체 채소가 나오니까 파 가격은 자연히 내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. 조류 인플루엔자가 조기에 진정이 되지 않으면은 계란 가격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요. 또 설탕도 작황이 부진하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곡물 가격 상승이 이제 큰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.